안녕하세요. 신쿵 건축입니다. 오늘은 학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크기가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학교가 위치하는 땅의 조건부터 학교 건물 그리고 운동장 크기까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이니까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들어 볼 거고요. 제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런 마을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 앞 공터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학교 겸 마을 회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 전에 먼저 땅을 정리해 볼 건데요. 바로 옆에 마을과 어울리도록 건물을 작게 쪼개서 땅에 뿌려놓은 것처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을 살짝 먼저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총 3개의 건물을 만들 건데요. 학교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 회관 겸 학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적인 특성도 살펴볼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땅이잖아요. 아주 건조하면서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햇빛은 가려주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만든 이 건물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교사, 그러니까 교실이 있는 건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땅과 새 건물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건물을 배치해 보면서 크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교실이 있는 건물은 지형을 이용해서 언덕에 기대서 만들어 줄 거고요. 같은 크기의 교실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길쭉한 형태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곳 역시 땅의 경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마을 쪽은 높고 공터 쪽은 낮기 때문에 이 높이차를 이용해서 객석을 만들어 주고요.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다목적의 공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건물의 배치가 완성되었고요. 이 새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려면 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 공간을 잘 구성해서 새 건물이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줄 건데요. 그래서 마을 사랑방 앞에는 수공간을 하나 만들고 이 사랑방과 교사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 거고요. 또 둘 사이에 약간 경사가 있는 작은 광장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또 교사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줄 건데요. 나중에 지형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바로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새 건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교사동의 창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내주고요. 이 붉은 재료에 어울리도록 건물은 묵직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비가 거의 안 온다고 보고 이 복도 위쪽은 뚫어서 루버만 달아줄게요. 햇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교실로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건물 양옆에는 복도를 배치하고 가운데 교실을 놓아줄 건데요. 그러면서 또 통풍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실 위쪽에 높이 고층창을 내줄 거예요. 이 긴 공간을 벽으로 툭툭 나눈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 교실 사이의 벽은 외장재하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줄게요. 이제 마을 사랑방으로 가볼 건데요. 이곳은 건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차양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건물 천장을 동그랗게 뚫고 또 건물 아래쪽을 열어줘서 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뻔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이 건물 안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안쪽에 작은 메스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히 화장실과 컴퓨터실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야외 공연장으로 가볼 건데요. 이 중간에는 좌석, 양쪽으로는 계단처럼 만들어주고요. 이 좌석 부분에만 목재로 다른 재료를 적용해 줄게요.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해 볼 건데요. 마을 사랑방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벽에 기대서 책장을 놓아주고요. 그 앞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줄 거예요. 아까 만든 매스 뒤쪽에 벽이 빛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명을 설치해주고요. 이 매스 안쪽에는 컴퓨터실하고 화장실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교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교처럼 앞쪽에 칠판이 있고 그 앞에 교단, 그리고 책상이 있는 작은 교실로 만들어 줄 거예요. 복도에도 조명을 달아줄 건데요. 이 교실 벽의 위쪽으로 해서 간접등처럼 이 조명을 숨겨서 은은하게 빛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야외 공연장 쪽으로 가서 이곳에도 조명을 설치해 줄 건데요. 무대를 살짝 띄워서 그 아래서 빛이 은은하게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주고요. 이 무대 천장에도 단차를 만들어서 조명을 설치해 줄게요. 이제 밤으로 배경을 바꿔서 외부에 조명을 설치해 볼 건데요. 야외 공연장 벽과 객석 가장자리에 조명을 설치해 주고요. 길하고 광장 주변 그리고 수공간에도 줄지어서 조명을 설치해 줄게요. 이 사랑방 건물도 안쪽에 벽이 빛날 수 있도록 바닥에 조명을 설치해 줄게요. 건물이 다 완성되었는데요. 마을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나의 큰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작게 쪼개서 땅에 뿌려놓는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건물 자체보다 이 외부 공간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말라. 여기가 어디지? 저게 뭐지? 저쪽으로 가보자. 웬 마을이 있잖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네요. 아이들 말로는 이곳이 학교 겸 마을 사랑방으로 쓰인다고 해요.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이 야외 공연장은 마을과 공터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잠깐 같이 구경해 볼까요? 다시 광장으로 나가서 이번엔 교사로 들어가 볼까요? 복도를 지나서 교실로 들어가 볼게요. 천장을 통해서 복도에 빛이 아름답게 들어오고요.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밥상에서 마흔의 전경을 바라보고요. 이제 저 가운데 건물로 가볼게요. 아까 아이들 말로는 여기가 마을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해요. 건물 안에 작은 건물로 들어가면 컴퓨터실하고 화장실이 있고요. 어? 벌써 밤이네. 오늘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 마을로 가봐야겠어요. 어? 방금 무슨 소리지? 근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으악! 도망가자!